선수가 정리됩니다. 남은 선수는 마코. 예, 김경태만 한번 끊었고. 이 싸움 이겼으면. 와! 마코! 마코 미쳤네요. 자, 멈췄어요. 마코! 클라치! 자, 시민은 마코입니다. 이 브릿지 또한 변형이 됐다고 느껴지는 게 여진의 각과 균열의 각도 기존과는 좀 더 후방 라인을 저격하는 쪽 같고 그 차이점 제일 큰 게 선방 폭발의 위치가 요 예. 시간 그리고 마무리 지어버립니다. 균열로 버텼다. 다 수분하기 때문에 여기는 리테이크 완성도 못하고. 맞아요. 근데 이게 리테이크가 되게 여러 가지 리테이크가 있잖아요. 근데 여기서 이제 비전의 선택은 뭐예요? 확실하게 낫죠 이 정도면. 아니 오늘은 좀 많이 무거워 보이긴 하네요. 존을 센 선수 끝까지. 마코가 제 영이에요. 샤랄랄라 퍼즐. 자 본인의 퍼즐. 사운드 들었어요? 때가 많죠. 왼쪽에 있는 거 알아요. 스택스. 아 발로 넘어가고. 왼쪽. 스택스. 마무리 잡아버립니다. 야 우주 장벽은 이렇게 쓰는 거다. 봐라. 마지막 장면은 네. 약간 거의 뭐 한국식 미모 따지면 약간 알비가 느려 약간 네. 이런 느낌으로 앉았다 이랬다를 두 번째 라운드 진행이 됩니다. 버즈 선수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스포츠가 슈퍼버스다. 그러니까 활용이 안 되니까 변수를 만들려고 있는 건 이해가 되게 그대로 있다 보니까 고개 오히려 가요. 고개 들어가요. 그렇죠. 오, 이거 이걸 버스. 위해서 스탠이 반응하게끔 계속 압박감을 줬고요. 자 알비 2명. 자 버즈 역시나 칼라 파스콜을 꺼내들었고 버즈 설치 선수를 버즈 오늘 때문에 이러면 다친 거예요. 찰나라라는 네. 이거는 저기면은 원래 수비가 컨트롤해야 되는데 정말 사이퍼 아 이거는 존올센 입장에서는 킬 4데스 아, 다 열고 다니잖아요. 예. 나왔네. 이거 사실 졌어야 되는데 저걸 또 아 근데 이게 피테 시도는 약간 무겁고 예. 아 거의 열 완전 땡큐인데요 이거. 그러니까 이게 우클릭 그렇죠. 버즈 버즈 땡큐 땡큐 일반적으로 저런 위치에서 어려운 장소에서 한 명을 잡아도 성공이다. 당연히 교환되는 것이 좀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환은 문제는 나머지 왔어요. 구동이까지 아! 방금 돌려줬어야 됐는데 설치를 못해요. 그렇죠. 오, 시간 안 돼요. 시간 안 돼요 이거. 아! 샤넬! 버즈 선수의 칼날이었습니다. 이 새벽을 비전 스트라이커즈가 기분 좋게 깨워냅니다. 1세트의 마무리와 동일한 장면이었죠. 버즈가 칼폭으로 날아올라서 같은 스코어로 그냥 끝내버리는. 그렇죠.